안녕하세요, 만장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VR 기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피코4라는 제품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신 기술인 팬케이크 렌즈까지 탑재가 됐는데 가격은 경쟁사와 비슷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128GB의 제품은 479,000원에 구매할 수가 있는데요, 10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3가지의 게임을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의 경우는 퀄리티가 낮거나 인기가 없는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VR 기기를 구입했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바디 컴뱃, 피트니스 게임과 함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올인원 스포츠, 그리고 애프터 디폴, 이렇게 3가지의 게임과 함께 3D 영화도 30여 편이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경쟁사에서는 탑재되지 않은 최신 기술과 함께 편의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이번 제품의 가성비는 진짜 좋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팬케이크 렌즈가 탑재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컴팩트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안면폼을 제거한 상태에서 보면 슬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경쟁사와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차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질에서도 4K 해상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렌즈 한 개당 2160x2160, 1200ppi, 90Hz의 주사율까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화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밀하게 IPD 조절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적합한 화면 세팅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VR 기기를 사용할 때 자주 발생되는 울렁증을 방지하기 위해서 105도의 넓은 시야각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도 조금은 더 방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배터리의 경우는 5300mAh가 탑재가 돼서 1회 완충 기준 비디오 재생은 최대 3시간, 게임 플레이는 최대 2.5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60도 서라운드 스테레오 스피커를 탑재하고 있으면서 유무선 이어폰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무선 이어폰을 연결해서 함께 사용하면 더 좋은 음질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제품을 사용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얼마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VR 기기를 구매하셨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피트니스 관련 앱 중에서도 특별히 10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제공되는 앱을 플레이해봤습니다. 자신의 성별과 키, 몸무게를 입력한 후에 칼로리 소모량부터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복싱 펀치의 경우는 대충 휘두르게 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힘껏 펀치를 날려야 합니다. 날아오는 장애물도 당연히 피해야 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까지도 가능했는데요, 솔직히 운동량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혼자 운동하면 성취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접속을 해서 나의 순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게임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운동량은 최고였습니다. 이번에는 올인원 스포츠 게임을 해봤습니다. 진짜 기대 이상으로 이거 재밌습니다. 야구부터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볼링, 복싱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야구를 선택하면 게임 난이도부터 싱글과 멀티플레이까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직구부터 다양한 변화구, 여기에 마구까지 선택을 해서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복싱의 경우도 대전 복싱도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리듬 복싱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게임뿐만 아니라 쿠팡 플레이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에서 로켓 와우 이용하신다면 무료로 VR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 플레이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티빙도 사용이 가능했고요, 전용 피코 플레이어에서는 다양한 3D 영화, 그것도 한국어로 더빙된 영화 시청도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VR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까지 피코 스토어에는 콘텐츠가 많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독점 게임으로 저스트 댄스를 포함해서 180개의 독점 게임이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콘텐츠에서 오는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또 한 가지 놀랬던 부분, 바로 패스루 기능에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의 경우는 패스루 기능 아직까지 흑백으로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그런데 이번 제품은요, 풀컬러를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측면을 두 번 터치하면 바로 풀컬러 패스루 화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찾거나 간단한 행동을 하기에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측면을 두 번만 터치하면 본래 화면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 사용해보면 진짜 편합니다.
이번 제품의 무게는 스트랩 배터리를 제외했을 때 295g, 스트랩과 배터리를 포함했을 때는 586g 정도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무게라고 해도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경우에는 착용을 했을 때 앞면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배터리를 후면에 배치해서 앞쪽과 뒤쪽의 무게 밸런스가 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번 제품은 경쟁사 제품에는 탑재가 되지 않은 팬케이크 렌즈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제가 이번 제품을 사용을 해서 30분 이상을 사용을 해봤을 때 앞면에서 느끼는 어떤 압박감은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제품 대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벨크로 타입의 형태가 아니라 간편하게 휠을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착용할 수가 있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용했던 타사 제품의 경우는 서양 사람들 체형에 맞게 제작이 돼서 그런지 착용을 했을 때 코 앞부분에 공간이 발생이 돼서 빛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별도의 실리콘 제품을 구매해야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빛이 들어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리콘 제품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안경을 착용을 하셨다면 VR기기 사용을 할 때 진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용했던 제품에서는 안경이 조금만 사이즈가 커도 VR기기 내부에 들어가지 않는 문제까지 발생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제품에서는 내부 공간이 넉넉하다 보니까 저와 같이 사이즈가 큰 안경의 경우도 큰 문제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VR기기 사용할 때 발생되는 안경 눌림과 같은 어떤 불편함은 이번 제품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컨트롤러의 경우도 전작인 피코 네오 3 그리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버튼의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녹화나 스크린 캡처 버튼이 별도로 탑재가 된 것도 사용하면서 장점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부분 바로 배터리 교체 방식에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이전 제품은 배터리를 교체할 때 이거 진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은 버튼만 클릭하면 이렇게 배터리가 쏙 탈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정말 편했습니다. 물론 이번 제품에서도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풀컬러 패스스루를 지원을 하지만 패스스루를 사용을 했을 때 화면에서 왜곡 현상, 울렁이는 듯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것과 화면 주사율의 경우도 120Hz가 아닌 90Hz까지만 지원된다는 건 사용하면서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제품은 경쟁사에는 탑재가 되지 않은 팬케이크 렌즈부터 풀컬러 패스스루까지 최신 기술을 탑재함과 동시에 무게 밸런스를 통한 한층 더 개선된 착용감, 그리고 저와 같이 안경을 착용한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큰 불편함이 없는 넉넉한 내부 공간, 여기에 앞으로 출시 예정인 180여 개의 독점 게임 콘텐츠까지. 그런데 가격은 경쟁사와 비슷하게 출시가 됐다는 거, 이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의 아쉬움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은 10월 7일 국내 정식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앞에서도 안내를 했지만 10월 21일까지 선착순으로 3가지 무료 게임 증정과 함께 3D 영화 30여 편 제공, 그리고 VR 파우치 총 100개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품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벤트 기간 안에 구매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